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보단 준비를 좀더 하고 켰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집중되고 정돈된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제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총선이 있었어요. 맞죠? 총선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뉴스들이 대부분 총선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IT 뉴스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소수 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4월 셋째 주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뉴스는 좀 가벼운 주제로 그냥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는 그런 식이 될것 같은데, 첫 뉴스로 저희 가져온 뉴스는 이거예요. 그냥 가벼운 뉴스.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하자는 뉴스로 NC 소프트. 여러분 아시죠? NC 소프트. 판교에 뭐 신사옥 부지를 매입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자세히 얘기할 거는 아니고, 가볍냐고요? 근데 가볍다 했나? 가벼운 아니 뉴스, 그 가벼운 뉴스. 이 사람이 돈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의 뉴스. 응? 가벼운 마음의 뉴스. 그런 식의 뉴스인데, 새롭게 이제 8천억대 신사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뉴스가 있길래 가볍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NC 소프트가 8천억대 판교구청 예정 부지에 매입에 나선대요. 사실 저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판교가 군가 싶었어요. 사실 판교가 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판교 동입니다. 판교 동입니까? 네. 저희 둘은 이제 저기 시골 살다가 판교 쪽으로 온지 사실 한 2, 3주? 한달 됐나요? 됐고, 이 친구는 원래 판교에 살았어가지고, 이 친구가 거의 판교 거의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입에 나선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자리에, 좀 이따 사진으로 같이 볼 거지만은, 이 자리에 판교구청이 오기로 했었나봐요. 근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다가, 이제 이번에 판교구청 자리가 지금 비어 있나봐요. 거기다가 이제, 야, 판교구청 안 지을 거면은 우리가 한번 신청해 보겠다. 약간 이런 뉴스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부지가 원래 공영주차장 부지인데, 그럼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 건가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의 땅인데, 되게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인데, 이렇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1층짜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판교 있어요. 역이 어디예요? 역은 좀 멀고. 역 가깝죠? 역 바로 앞이에요. 이거 네이버 지도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가 판교에 있어요? 네, 판교에 있어요. 이런 빈 땅이요? 네, 네이버 와. 지도 보시죠. 판교역이 여기 있어요.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고, 여기 주차장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여기가 공사 중인데, 와, 여기 비었네? 네, 텅 비었죠. 그래서 여기 위에가, 원래 NC 소프트. 여기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제일 테크노밸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곳인데,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판교역에서 가까운 여기. 여기가 와, 팔린 거예요. 아,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한다. 네, 추진 중인 거죠. 그래서 NC 소프트 본사는 원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땅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NC 소프트가 혼자 지금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 원래 되게 멋있는 거의 판교의 상징적인 그쵸. 건물이라고 들었는데, 네. 랜드마크. 랜드마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교나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NC 소프트 건물인 것 같아요. 엄청 멋있어요. 여기서 그죠? 한번 볼수 굉장히 있나? 예쁘거든요. 여기 이거죠. 보이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사실 이 건물 제일 멋있긴 해요. 네. 그리고 밤에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거 봐도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시설도 엄청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쵸. 아까 그 지도 보면은 땅이 더 크잖아요. 아, 여기보다 네. 한 훨씬 크죠? 3배는 되겠는데요? 네. 야, 근데 여기는 보통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회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나 아니면 뭐 주거단지인데, 아, 그쵸. 여기에 원래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가요, 원래? 뭐, 지금 원래는 주변에 회사가 없는데요? 정부 땅이었겠죠? 구청을 만들려고 했었으니까. 와, 자리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네요. 그래서 지금 NC 소프트가 얘를 포함해가지고 한세 건물 정도로 직원들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알파리움 건물이랑 포함을 해가지고. 밑에, 네. 여기도 알파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건물에도 있나 봐요. NC 팀이 NC, 있고. 네. 그러면 요 건물, 뭐, 딴 건물, 요 건물 해가지고 다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로. 진짜 아까운 땅이네. 네. 근데 이거, 사실, 와, 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 여기가 NC고요? 네. 어? 바로 옆이네. 네. 아까 얼마라고요? 사업 예정비가? 8천억?
땅값이 8천억인 것 같던데. 땅값이 8천억? 아, 땅값만. 네. 왜냐면 아무것도 안 지어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 땅 그대로 8천억으로 파는 거죠. 왜 건물이 없으니까. 와, 감정평가액이 8천억인데 실매매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 네. 근데 사실 NC 입장에서는 8천억 정도면은 사실 그 집행검 한 8천자루, 집행검 8천자루만 이 데이터 쪼가리를 만들면은 이 땅이 생기... 와... 창조네. 부지 매입에 나선 이유는 현재 사업 규모가 전체 임직원을 수용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와... 이야, 멋있다. 멋있죠. 수액이다. 이거 수액이다. 네. 이게 뭐 작년인가에 비해 30%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수가 30% 더 채용했대요. 아직 그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짓는다 이런 게 확정이 아니라서 아직 뭐. 매입도 100%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 그럼 이 자리에 NC가 그대로 있고 또 하진 않겠죠? 그대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사실 자리는 엄청 좋아요. 여기 태판교 테크노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죠. 바로 앞에 유턴도 가능하네 여기. 아 그렇죠. 여기 공원을 거의 여기 이 천을 거의 그냥 자기네 앞마당이잖아요. 천이 그러네. 자기네 보면은, 천이네. 예, 여기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만 이렇게 딱 공원이 있네. 예, 공원 바로 앞에 이렇게 딱 얘만 이렇게 돼 있죠. 독보적이에요 아주. 첫 번째 뉴스로 조금 좀 뭐 많이 무겁지 않은 그런 주제의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그 뉴스는 NC소프트가 판교 구청 예정 부지였으나 20분이 걸렸다고요? 진짜 멋있다. 잠시만 작전 회의 좀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20분 걸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넘기 싶다. 이거 한 5분짜리였어요. 아셨어요? 5분짜리였어요? 5분짜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튼 첫 번째 뉴스로 판교의 8천억대 신사업 부지. 여러분 지금 저희 시간에 쫓겨야 돼요. 아셨어요? 빨리빨리 하고 이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NC 풀매수요? 그 이번 주에 사실 뉴스가 많이 없긴 했어요. 뉴스가 많이 없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이야기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화상회의, 줌아웃, 행아웃, 팀즈 뭐 이런 화상회의 응용들이 그 다운로드 횟수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차트가 글로벌 다운로드 비즈니스 앱,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월 들어오자마자 이 비즈니스 앱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줌이나 행아웃이나 팀즈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90% 가량 올랐다, 2019년 평균보다 90% 가량이 올랐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뭐 화상회의 앱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게 활발해졌다는 거죠. 저희 나라도 3월 27일 날 교육부에서 체계적인 원격 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이라는 문서를 쫙 뿌렸어요. 근데 그 문서에서도 라인웍스, 구름이 이게 아마 국내산 그 화상회의 응용으로 보이고 뭐 구글 행아웃, MS 팀즈, 줌, 시스코, 웹엑스 등을 이제 활용해라 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준 거죠. 이번 주에 아무래도 그 뉴스 생산량으로 보면은 가장 눈에 띈 거는 사실 가장 이야기가 많은 건 얘죠. 여러분 얘 들어보셨죠? 줌. 그래서 가장 얘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줌이 가장 눈에 띄었던 이유가 있는데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온라인 계약 시도를 위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줌을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를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뭐 온라인 계약이 불가피하면은 뭐 너네 줌을 한번 사용해봐라. 이어서 6일 진행된 원격 선도 교원 온라인 임명식에서도 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줌을 이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업계에서는 왜 교육부가 나서서 문제시되는 솔루션을 사용을 장려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시되는 솔루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께 천천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눈에 갔네. 유눈에. 제 포브스 인터뷰에 따르면은 중국 산동성에서 자라고 뭐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7년 이 산동대학교를 졸업을 하였고요. 수학과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이게 그 포브스 인터뷰인데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려면은 10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가지고 만나러 가야 된다. 있는 게 어디예요? 아니 뭐 있는 게 어디긴 하지만 사실 10시간 되면 사실 좀 쉽진 않죠. 사실 그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면은 저를 와보네요.
그쵸. 사실 진짜 사랑이 아니면 10시간까지는 힘든데 그래도 뭐 갈 때는 뭐 기분 좋게 갔겠죠. 근데 올 때는 이제 아무래도 현타가 오죠. 별 생각이 들겠죠. 야 내가 10시간 동안 어?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지하철 타고 막 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정말 진실한 사랑이 맞는 걸까? 그런 의심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겠죠. 별 생각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이 아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이 내 여자친구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조금씩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산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석사학위까지 산동대학교에서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뭐 4년 동안 일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때가 1994년이었대요. 1994년에 이 빌 게이츠의 그 스피치 영상을 딱 본 거죠. 그래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리콘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실리콘밸리에 없지 않았나요? 빌 게이츠의 그 스피치를 보고 아 나도 이제 미국이란 나라 가서 그쵸.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리콘밸리로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계획했던 이제 뭐 화상 통화 뭐 이런 관련된 일을 이제 1997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근무했던 회사가 이 회사예요. 웹엑스 미팅스. 이것도 이제 화상회의 응용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알기로 이 회사의 CEO도 아마 중국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들어가기 조금 더 괜찮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웹엑스라는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그래서 10년 뒤 2007년에 다른 데도 아닌 시스코한테 인수가 됩니다. 웹엑스 미팅스가 아무래도 시스코가 봤을 때 아 이거 좀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웹엑스가 시스코에 인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에릭 유안이라는 사람의 공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수가 된 이후에도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리드하면서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거 웹엑스도 이제 컴퓨터에서 멈출 게 아니다. 이거 무조건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상회의 어플을 만들자 라고 이제 시스코 측에 요청을 했는데 시스코가 거절을 하게 돼요. 시스코가 아 그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화상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줌이란 회사를 이때 만들게 돼요. 시스코 웹엑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시스코한테 어떤 비즈니스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나가서 줌이라는 이제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본인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스코를 나오고 한 게 이제 2012년도에 줌 첫 베타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바로 다음 해 2013년도 1월에 퀄컴과 야후로부터 73억 투자를 받게 됩니다. 시리즈 A 투자죠. 원이요? 아니면 달러요? 원이죠. 한 6밀리언 달러? 그쵸.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원으로는 73억 원을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요. 만든 지 불과 1년 만인 거죠. 그리고 줌은 이때쯤 100만 유저를 달성합니다. 그러면서 아 중국인 태생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당당하게 성공한 이제 성공 신화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였죠. 이 사람이 2013년도 1월에 73억 투자를 받고요. 그 같은 연도 이게 아무래도 좀 유저 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걸 보고 같은 연도 2013년 7월에 페이스북을 포함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80억을 또 받습니다. 이게 시리즈 B예요. 같은 연도에 70억, 80억 두 번 투자를 받게 된 거죠. 이때쯤 유저가 한 100만이었고요. 이때쯤 유저가 한 300만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 빨리 성장한 거죠.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급성장을 보인 거예요. 그러고 2015년도에 잭팟이 터집니다. 370억 투자를 받아요. 엄청난 투자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쭉 올라와서 2017년도 이때는 1200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앱이 쭉쭉쭉 성장한 거예요. 투자가 70억 80억에서 다다음 연도 370억 다다음 연도 1200억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줌이 이제 공개 회사로 전환이 되고 그때쯤 2019년도에 이 회사의 가치는 약 19조였다고 해요.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이런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멀리 산 그 여자친구한테 그 전화 편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만들고 나서 쭉쭉쭉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이 정도면은 뭐 여자친구한테 하루 세 번씩 절 정도는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 이번 연도죠. 또 다른 잭팟이 터집니다. 아 이거 잭팟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쵸. 이제 코로나 때가 터지는데 사실 전 세계가 그 전염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호재잖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2019년 4분기 대비해가지고 2020년 1분기에 이 앱들의 다운로드 횟수가 얼마나 늘어났냐를 얘기하는 차트인데, 2019년 4분기 대비해가지고 2020년 1분기에 미국에서는 14배 다운로드가 증가했고요, 영국에서는 20배, 프랑스에서는 22배, 독일에서는 17배 다운로드 횟수가 증가합니다. 2019년에 자산가치가 19조였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14배씩 늘어난 거예요. 자산규모는 아니지만 다운로드 횟수가요. 그래서 이 줌이라는 어플이 쭉쭉 잘 나가고 있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폭발적인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줌은 앞으로 좀 탄탄대로를 좀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번 달입니다. 2020년 3월 30일인데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뉴욕의 한 변호사가 이 사람 이름이 한번 읽어주시죠. 레티샤 제임스. 예. 뭐 이런 뉴욕의 한 변호사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야, 이거 너네 이거 보안성 괜찮은 거야? 내 생각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줌? 이거 너네 데이터 경로랑 뭐 보안하는 뭐 메커니즘이 잘 설계가 된 거야? 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 교육부 국방부는 보안 문제 심각해서 줌을 쓰지 마라, 줌 대신에 다른 앱을 써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대만도 공공기관에서 절대 줌을 쓰지 마라. 오. 독일 외교부, 개인 컴퓨터와 긴급 상황에서만 이용해라. 뭐 호주, 다른 앱 써라. 구글, 보안 충족 못해, 너네 회사에서 절대 줌을 쓰지 마라. 그리고 테슬라가 뭐 진행하는 뭐 우주 프로젝트 스페이스X도 줌에 대해서 이거 개인정보 보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쓰지 마라.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폴, 뭐 인도 이런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줌을 전면 금지하거나 아니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사람들은 줌을 보이콧을 한 걸까? 왜 줌이 과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와 관련해서 줌의 그 보안성과 관련돼가지고 잘 정리된 문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아까 위에 차트에서 네, 하우스 파티는 뭐예요? 하우스 파티라는 거 뭔지 알아요? 어?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쵸. 원래 알려진 거는 뭐 웹엑스라든지 마이크로 팀즈라든지 구글 행아웃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하우스 파티는, 하우스 파티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우스 파티가 뭐예요? 아, 이 친구가 딴 건 몰라도 이제 하우스 파티는 아 누구보다 좋아하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네, 라이브에서 이러면 안 되죠.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우스 파티를 좋아했어요. 무슨 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인싸 아니었나, 인싸? 어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인싸라고 들어, 핵인싸라고. 제가, 제 핵인싸같이 생겼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줌이 과연 왜 위험한 것일까 해가지고 여기 잘 정리된 문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서도 이제 미국 IT 전문 미디어 톰스 가이드라는 곳에서 이 줌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정리했는데 여기 잘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현재 수정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수정이 진행 중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들과 관련해가지고 에릭 유한, 그 줌 CEO는 공식 사과했다고 합니다. 줌의 취약한 보안 문제를 인정했고 당분간 모든 개발을 중단하고 보안 작업에만 중점을 두겠다라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알려진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1번, 계정 가로채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줌을 사용하다가 뭐 예를 들어 내 회사 이름이 companyname.com인데 이따가 이제 와일드카드 문자를 넣고 이거 치면은 연락처가 생성된 모든 이메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러네요. 이런 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 회사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뭐 asterisk@samsung.com 하면은 삼성으로 생성된 모든 이메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모든 이메일을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실수예요? 실수라고 생각해야죠. 뭐 자꾸 그렇게 왜요? 아무튼 이거는 아마 수정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에 발견된 로그인 자격 증명,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줌 계정 정보가 그 딥웹에 막 몇천 개씩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줌 설치 관리자에서도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래서 뭐 이런 사소한 에러까지 있다. 이게 설치 관리자 약성 코드가 포함될 수가 있나? 너를 마음만 먹으면 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쵸.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악성 코드가 이제 줌 설치 관리자에서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상 회의를 하는데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암호화 방식이에요. 암호화 그 스탠다드인데 이게 256 방식이 더 뛰어난 건데 이걸 쓰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128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헐. 아 사실 우리가 128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보다 나은 암호화 설계 방식을 찾아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도 사실 거짓말을 했던 거죠. AS를 많이 쓰나요? SHA 안 쓰고? 그렇죠. AS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서 좀 알아봤는데 보통 SHA256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둘 다 많이 쓰죠. 대칭키에서는. 근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약간 좀 의도성이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꾸 들게 만들어요. 어떤 의도죠? 더 짧은 128비트의 키를 썼다는 것도 이상한데 더 보안이 훨씬 더 약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다 대부분 256 쓰거든요. 256 사용하게 된 지 얼마나 됐나요? 시중에? 아마 꽤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물론 그쵸? 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 128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AS의 이게 대칭키 암호 방식에 또 모드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ECB 방식하고 CBC 방식,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 안 할까?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CBC가 더 좋은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CBC. 더 암호화가 더 잘 되는 거다. 아 근데 굳이 얘네가 ECB를 썼다는 거예요. 더 약한 거. 아 128 쓰는데 그 와중에 그쵸. 128 안에서도 더 약한 걸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취약하다고 널리 알려진 거라서. 웬만해서는 쓸 일이 없는 모드인데 얘네가 그거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좀 뭔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아래도 많은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진짜 의도성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이유는 어떤 걸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천천히 이제 한 이야기 드릴게요. 아직 그것도 아직 다 추정뿐이니까. 네. 저희가 정확한 의도를 알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다음 보면은 뭐 중국어 서버에서 발급한 암호화 키 이건 제가 좀 더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번 미팅 대기실의 보안 결함 이것도 제가 바로 곧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8번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줌 소프트웨어 이 줌 소프트웨어 자체가 원래 누군가가 내 프로그램의 코드를 뜯어보는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안티 템퍼링 메커니즘들을 장착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 혹은 뭐 비활성화 돼 있었다. 누군가가 내 시도한다면 쉽게 그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이건 미해결 상태고요. 그리고 9번 이제 줌 바밍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나온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줌에서 저도 줌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줌 사용해 보셨죠? 네. 줌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방에 공개 방에 들어가려면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방식인가 봐요. 그냥 저는 링크 주면 그 링크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원래 미팅을 상성을 하면은 그 미팅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팅 번호를 아무렇게나 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치다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에 대해서 줌 바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밍이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 방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트롤링을 하는 거죠.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줌 바밍의 예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번호키가 노출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막 이상한 캐릭터도 들어오고 끊임없이 막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엄청 이게 옳지 못한 제스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가지고 회의를 막 2, 30명 객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번호가 한번 뿌려지면은 그 방에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군단이. 지도스네 지도스. 뭐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제 줌 바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어떤 학교 수업 중인데 갑자기 번호가 공개가 되자 막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음악을 틀고 이상한 뭐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취약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만든 게 미팅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곧장 그 채팅에 참여하는 것보다 한번 대기실에 있다가 애들이 이제 승인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대기실인데 그래서 이 줌 바밍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팅 대기실을 만들었는데 또 여기에 또 보안 결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호스트가 참가자를 들여보낼 때까지 이제 대기방에서 보류를 하는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이 돼서 당분간 이 미팅 대기실이 이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정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메일 주소, 뭐 프로필 사진 유출, 뭐 개인 데이터를 광고주와 공유, 뭐 해킹의 노출, 온라인 노출 이런을 포함해가지고 뭐 윈도우 암호도용, 악성 프로그램 주입, 뭐 프로필 공유, 악성 코드 유사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또 논란이 됐어요. 좀 이거 해킹할 수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죠. 했죠요. 자꾸 무리한 요청을 자꾸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이 줌과 관련된 이 회원 정보가 알고 보니까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전송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한 대표가 아 원래는 페이스북 뭐 SDK 회원들의 로그인을 뭐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25일에서야 얘가 이제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 수집 정보는 뭐 시스템 유형 버전, IP, iOS, 광고주 아이디, 타임존, 언어, 기기 모델, 화면 크기, 코어, 디스크 뭐 이런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의 정보들이 페이스북으로 넘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바로 유한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것도 되게 알려진 이슈고요. 뭔가 이슈가 한두 개만 있으면은 뭔가 아 미안하다 실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슈가 되게 많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 줌을 사용하면은 이 내 개인정보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중국 서버를 접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 서버를 거쳐서 그쵸. 원래 미국에서만 사용하면 중국이 서버를 거칠 일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급증한 가운데 줌이 이 북미 지역에서 영상 회의를 할 때 중국 내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드러나서 보안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하면은 중국으로 내 데이터가 일단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는 안전할까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사해봤는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뭐 중국으로는 가지 않고 뭐 싱가포르, 홍콩, 미국 서버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줌이라는 회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서버로 갈 이유가 없거든요. 예, 정확히는 아래 나오는데 이게 키 서버예요. 그 이제 접속할 때 이거 암호화 해야 되니까 그쵸. 키를 발급해 주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데 한 5개 정도의 센터가 중국에 있다고 해요. 근데 키 서버를 중국에서 발급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사용자가 다 미국에 있는데. 왜죠? 중국에서 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중국에서 키 서버를 한번 걸러줘서 온다. 키를 발급돼서 온다. 키를 중국 서버에서 발급받는다. 뭐 이런 다양한 논란이 있으니까 아마 그 많은 국가나 정부들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하자 뭐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왜 이게 중국으로 갔다 올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신데렐라. 줌 알고 보면은 중국 DNA. 사실 이제 유한 에릭 유한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줌을 창업해가지고 약간 아메리칸 드림의 선구자 그쵸. 뭐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줌을 설립할 때 자신과 같은 중국인을 대거 채용했다. 왜냐하면은 미국 현지 개발자는 목숨을 걸지 않고 임금이 높다. 하지만 중국 개발자들은 목숨 걸고 일하고 낮은 임금에도 만족하기 때문에 이 핵심 개발진들이 한 700여 명이 중국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중국에도 개발자들이 핵심 개발자들이 한 700여 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때문에 중국에서 뭐 킥을 발급받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사과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모든 유료 이용자에게 자신이 접속하는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과는 참 빠르네요 항상. 아, 이것도 좀 뭔가 위험할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을 그쵸? 때 이게 디폴트로 뭐로 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그냥 화상 채팅만 하려고 들어오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그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키가 뭔지 뭐 암호화 뭔지 이런 거 누가 신경 쓰세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선택을 따로 안 했을 때 디폴트로 어떻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중국 서버를 거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이 줌을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해라 혹은 뭐 금지해라 라고 한 것들이 아마 다양한 이런 보안 민감한 보안 이슈가 겹쳐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가지고 줌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보안이 좀 약하니까 이거를 좀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줌에서 이제 페이스북 최고 보안 책임자 출신인 알렉스 스타모스를 영입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보안에 신경을 쓰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의 보안을 담당했던 알렉스 스타모스를 영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안, 안전 뭐 이런 걸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2018년 페이스북을 떠났는데 뭐 딴 데 있다가 다시 이제 줌으로 영입됐다.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줌의 90일 계획의 일환이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보안 담당자도 영입했고 그리고 자문기구를 설립했는데 이 자문기구에 이제 VMware, 넷플릭스, 우버, 뭐 일렉트로닉 아츠 등이 이제 줌의 보안 자문으로 참여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아까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으로 이제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안 담당자를 또 페이스북 출신을 영입한 걸 보니까 아마 줌과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조금 관계가 있지 않았나.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추측인데. 근데 페이스북도 이전에 한번 개인정보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줌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기가 많아졌지만은 다운로드 횟수도 갑자기 올라왔고 이제 물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보안에 이제 적극적으로 힘쓰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 무섭네요. 근데 그쵸. 사실 화상회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목소리와 얼굴이 노출되는 응용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추천이 되고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핫했던 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줌을 원래 뭐 행아웃이나 뭐 다른 거 사용하다가 줌을 저번 이번 주에 처음 써봤는데 아 줌 사용해 보셨다고 했죠? 어땠나요? 네, 두 번 정도 써봤는데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줌 괜찮았나요? 네 그러니까 버그가 심리스하다고 뭐 원활하게 뭐 아무 네, 원활하게 끊김없이 이렇게 마우스 움직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이전에 행아웃 사용했을 때는 조금 딜레이 같은 게 있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사용 만족도는 괜찮았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이 되게 급속도로 할 수 있었던 거고 뭐 프로그램 사용성은 되게 좋은데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아무튼 어떻게 앞으로 보안 문제에 대처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세 번째는 사실 이 이야기가 예전부터 되게 시끄럽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망 이용료 혹은 망 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그 망 사용료라는 게 저희 나라가 이제 뭐 KT나 SKT나 LG U+ 뭐 이런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저희 국가에서 인터넷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제 네트워크를 다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망을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들이 그 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너네 우리가 구축해놓은 망으로 너네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망 이용료를 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들은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썼냐에 대해서 이제 망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업에서 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네이버는 뭐 1000억이 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뭐 카카오도 아니고 아 그래요? 제가 잠깐 읽은 건 1000억 정도였는데 카카오도 한 뭐 700억 뭐 아프리카 뭐 스트리밍 하는 것도 한 150억 정도 1년에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 왔을 때예요. 해외 기업들이 왔을 때 과연 한국에서 망 이용료를 얼마나 낼 것이냐 너네 망 사용료 내라 하면서 이제 외국 기업이랑 우리 이제 통신사들이랑 이제 자주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사실 한 2015년 6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어떤 뉴스인지 알려주시죠. 네, 아 이거 짧고 빠르게 한번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갔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그쵸. 이제 소송을 전을 한 거죠. 이게 언제 뉴스인가요? 이게 이제 며칠 안 됐어요. 16일인가요? 그렇죠. 한 네. 이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하고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중재안이 있어요. 그 소송 법정형까지는 아니고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5월 안에 이제 중재안이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돌연 이제 넷플릭스가 중재를 그만두고 우리 소송 가겠다. 그래서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넷플릭스라는 데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사람이 이제 확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더더욱 불거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넷플릭스 성장세는 엄청 나가지고 이미 그 북미 지역에서는 유튜브보다 트래픽 량이 많아진 지가 오래예요. 대단하다. 그 기사도 예전에 한번 엄청 크게 났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무슨 소송이냐. 이름은 어려운데 뭐 채무부 존재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얘네한테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냐, 그거에서 네. 확인해 달라 이런 소송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좀 입장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소송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아직 뭐 판결이나 뭐 예전부터 다툼은 있었는데 이제 본격 소송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중일 거예요. 소송 한다까지 나온 게 최근이니까요. 저희가 세 개의 ISP가 있잖아요. LG U+, 그렇죠. KT, SK 브로드밴드가 있는데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랑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각자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이게 넷플릭스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제 해외망 그 구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서너 차례 계속 구축을 했는데도 느려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는 CP가 컨텐츠 프로바이더예요. 넷플릭스를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을 그렇죠. 넷플릭스를 지칭하는 거죠. 네,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이. 그렇죠. 컨텐츠 제공자 CP라고 하는데 CP들도 망 관리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 어쨌든 돈을 내라 이 말이에요. 돈을 내라. 그렇죠. 너네가 차지한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근데 넷플릭스 쪽에서는 우리 덕분에 너네 지금 데이터 양 많이 늘어가지고 사용자한테 데이터비 더 많이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한 그 사용자들한테 돈 받고 우리도 망 이용을 내는 건 이중 지불이다. 이런 그런 입장. 그게 이제 메인, 그러니까 이중 과금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또 ISP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해상도 같은 걸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절 권한이 있으니까 너네한테도 네트워크 분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를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는 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LG U+ 같은 경우도 캐시 서버를 제공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딜라이브도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네요. 캐시 서버라는 게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이 빨리 재생되냐, 뭐 좋은 해상도로 재생되냐 이게 달라지는데, 캐시 서버라고 한다면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영상들을 미리 한국에 안 바쁠 때, 예를 들면 새벽 시간대에 한국에 캐시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한국인들이 그거를 보려고 할 때 망에 대해 최대한 부하를 덜 주면서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이제 캐시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건의의 캐시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돈 내기 싫으니까 그냥 우리가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부하가 덜 들어가는 캐시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캐시로는 부족하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왜냐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내까지 들어오는 거는 좀 도움이 되는데 국내에서 또 사용자한테 또 제공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이걸로 하면은 부족하다. 해외 또 사례를 보면은 너네 미국이랑 미국의 통신사 뭐 AT&T나 콘퀘스트 뭐 프랑스의 오렌지 같은 통신사하고는 망 이용 관련 계약해가지고 망 이용료 내고 있지 않냐 이런 설례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계약은 했는데 망 이용 대가 명목에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건 다른 계약이다. 사실 계약은 다 기밀, 내용이 다 기밀이어서 공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넷플릭스 측에서 하는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아무도 뭐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만 한국만 이렇게 예외로 해줄 수는 없다. 네. 넷플릭스가 다른 데서는 뭐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아마 사실 비밀 계약이라서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얘네가 하는 말은 우리 딴 데서도 안 내고 있다. 맞아요. 한국에서만 내는 거는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요? 유튜브도 안 내고 있어요. 유튜브도 안 내요? 네. 유튜브도 안 내고 원래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안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향후 2년간 내겠다라고 일단 하기는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일단은 어느 정도 금액을 주겠다. 망사용료에 대한. 네, 이용료를 지불을 하겠다라고 협상을 했고. 또 이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자, 네이버는 700억이라고 브러쉬 쓰시죠. 야, 국내가 3사 합해서 700억을 망사용료로 지불을 하고 있고. 와. 카카오도 300억대. 아까 맞아요. 아프리카도 150억을 내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아예 안 내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해외 기업들은 또 그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원래 내는 게 이상한 거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고. 여기 있네요. 페이스북은 네. 지난해 KT랑 SK랑 세종텔레콤이랑은 망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근데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구글은 지금 아직까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소송이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그 인터넷 사업자하고 콘텐츠 사업자하고의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기 때문에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이랑 프랑스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네. 제가 그거에 대해 잠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망사용료를 걷진 않고 있어요. 근데 몇몇 이제 정부가 조금 굳센 정부들, 예를 들어 뭐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서는 망사용료 같은 게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제로 있는, 여기가 또 나와 있는 게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글 이런 측에서는 국내의 망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국내 망사용료가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비싸네요.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텍스트 베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망을 아무래도 다른 CP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시고 있다고 예상은 돼요. 넷플릭스가 진짜 협상을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런 관련 이제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기자님이 분석을 하신 게 넷플릭스의 협상 전략이다. 넷플릭스가 그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넘어간 게 이제 전략이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협상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재작년 발음이 조심해야 돼. 2018년 11월에 LG U+하고 먼저 그 독점 계약을 했어요. 통신사 순위가 1등이 KT고 2등이 SK고 3등이 LG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위 꼴등 통신사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공략을 먼저 하는 거예요. 3위가 SK예요? 3위가 LG요. 아, LG U+. 그래서 LG를 먼저 공략을 해가지고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캐시 서버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또 신의 한 수가 TV에 넷플릭스를 독점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줘가지고 이제 막 국내에서 막 킹덤이나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되면서 LG가 엄청난 특혜를 봤다고 해요. 근데 TV... LG 약간 배신한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 측에서는 KT, SKT, LG U+를 다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시급, 가장 유저 수가 적다고 알려지는 LG U+랑은 몰래 캐시 서버를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이제 고프고 힘든 솔직히 LG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망 이용료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LG U+ 측에 넷플릭스가 캐시 서버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LG U+를 사용했을 때 넷플릭스를 가장 빨리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속도에 이게 넷플릭스 측에서 또 제공하는 거라 그래요. 신뢰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LG가 캐시 서버가 있다 보니까 제일 빨라서 제일 원활하고 이게 통신사별로 넷플릭스가 얼마나 빨리 재생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죠? 네네. 캐시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LG랑 딜라이브는 가장 원활하고 KT는 서버가 없지만 해외 망이 탄탄해서 딜라이브랑 비슷하죠. 여기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이제 SK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폭주를 했다고 해요. SK는 뭐 해외 망도 KT만큼 탄탄하지 않은데 캐시 서버도 없으니까 와 막 고객들이 너무 느리고 너무 답답하다. 해외 망도 국내 망도 문제다. 속도 너무 느리다. 내일 위약금 문의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2019년도 초일 거예요. 3월 이때부터 계속 해외망을
증설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왜냐면 그만큼 증설한 건가요? 해외 망을? 그렇죠. 자기네 망을 계속 증설을 한 거죠. 이게 SK 사용자들이 다 보면은 SK는 왜 넷플릭스가 느린가요? 이런 추정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나 지금 SK 쓰는데 넷플릭스 엄청 느리다. 속 터진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위약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ISP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약간 이게 정치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국내 ISP는 사업을 좀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은 어렵고 망을 해외까지 뻗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내 사업으로 이제 3사가 나눠 먹고 있는데 그 정부 쪽에서는 이제 친서민 정책으로 이제 통신료 할인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서버는 계속 증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돈을 더 걷지는 못하고 이거에 대한 반박도 있긴 해요. 사실 너네가 아 그래서 망령 받아서 그거 어떻게 쓰는지도 너네 모르겠고 진짜로 너네가 돈이 없는지도 사실 불투명하다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또 반론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 세 개 회사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새로운 신생 ISP 기업이 생기거나 뭐 이럴 확률은 좀 많이 낮을 거 아니에요. 보통 다른 그렇죠.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소송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KT하고도 협상을 할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에서 지불 안 해도 된다라고 나오면은 KT 입장에서는 정말 불리하겠죠. 와 이게 되게 지금 관계가 복잡한 게 이게 여기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해외 이제 CP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KT, SKT, 뭐 LG 여기 이제 국민 이제 시민들도죠 시민들. 이 넷플릭스는 얘네한테 비싸다. 너네 막 너무 비싸고 우리가 내일 뭐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또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국내 기업들은 우리가 구축해놓은 망 사용하면서 망 사용률 내고 있는데 왜 너희는 안 내냐. 또 비싸가지고 또 안 하고 있으면 시민이 또 얘네한테 뭐라 합니다. 야 우리 넷플릭스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LG 플레이스가 빨라지니까 이제 갈아타게 되고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랑 빨리 계약을 안 하면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갈 텐데 이런 데로 얘네도 빨리 해야 되는데 얘는 비싸다고 버티고 있고 또 관계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얘랑 계약하고 얘네 둘만 이제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KT는 사실 뒤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 둘은 넷플릭스랑 유튜브 속도가 엄청 빠른데 KT만 느리니까 또 KT만 기다리면서 시민은 또 다 여기로 가고 누가 갑이냐 싸움을 해야 되는 건가요? 딱 그거예요. 지금 누가 갑인지가 네. 얘네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근거가 있는데 안 하게 되면 또 시민이 뭐라 하니까 딴 데로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지금 누가 뭐 갑이고 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갑은 ISP지 이렇게 하는데 또 동시에 ISP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막으면은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원래는 ISP가 갑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망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정말 없어서는 못 살 정도로 맞아요. 많이 사용하는 거다 엄청 보니까 커져가지고 네, 더 이상 이게 ISP가 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넷플릭스가 얘네랑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서비스를 중단해요. 그러면은 시민은 얘 넷플릭스를 볼 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한 곳이라도 계약을 하면은 거기랑 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러면 또 얘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 뺏기게 되는 거고 요즘 뭐 통신사들이 막 고객 뺏고 하는데 엄청 혈안돼 있잖아요. 막상 이거 넷 사용료 그걸 안 하자니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저도 이거 뉴스를 보면서 야 이걸 내가 어느 편에서 이거를 좀 봐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사실 좀 괘씸한 건 맞아요. 사실 국내 기업이 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이거 비싸다고 하면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비싸다고 하면은 또 그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긴 힘들 것 같고 사실 진짜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망 이용료를 지불해주는 게 좋긴 하죠. 사실 그게 평화롭죠. 왜냐면은 안 내면은 통신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얘네가 돈 없다 돈 통신비 올려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복잡하네요. 그쵸.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얘네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저는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 일리가 있어서 그만큼 오랫동안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 세 번째 뉴스로는 그 망 사용료와 관련해가지고 채팅도 보시면은 뭐 갑이 ISP다, 갑이 CP다, 뭐 갑이 ISP다 되게 시청자분들도 되게 분분한데
뭐 아무튼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그 망 해외 CP, 해외 컨텐츠 제공자들과 저희 인터넷 제공자들이 이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서로 이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시민들이 겪을 불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뉴스로 가져온 거는 GitHub와 관련된 거예요. 개발자라면 아마 사용해 보셨거나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일반인분들이면 이게 GitHub가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컴퓨터를 하시는 분 혹은 컴퓨터 코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네임드 웹사이트죠. 네임드 앱이고 네임드 응용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GitHub라는 게 사실 약간 개발자들이 자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거를 GitHub에다가 백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라는 게 개인 프로그래머의 코드를 올려놓는 기능도 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코드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그램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팀원들과 이제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데 GitHub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잘 지원해줘요. 팀원들이 있을 때 GitHub을 이용하면은 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패치를 서로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얘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집어넣으면 다른 팀원들이 그걸 보고 그걸 업데이트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한 번에 코딩을 할 때 그거를 아주 잘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코드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Git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구글 드라이브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구글 닥 사용하실 때 여러 사람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제 그 내용들을 수정하고 그쵸.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누가 뭘 어떻게 언제 고쳤는지 이런 기록 로그 기록들도 남아요. 누가 뭘 고쳤는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코드를 뭐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누가 어떤 코드를 언제 올렸는지 이런 로그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개발자계 DC라고 했는데 제가 또 어디서 봤을 때는 개발 GitHub라는 거는 개발자계의 페이스북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GitHub의 주소를 약간 자신의 이력서에 쓰는 약간 그게 자신의 명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한테 이제 취업을 할 때 지원서를 낼 때 GitHub 주소를 묻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신이 여태껏 뭘 하고 살았는지를 증명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뉴스인가요? Git이라는 게 있어요. Git이라는 게 이런 코드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공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버도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서버 호스팅 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서버 호스팅도 해주면서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웹 서비스들이 있는 거죠. 그게 GitHub랑 뭐 Bitbucket, 그리고 GitLab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뉴스는 GitHub가 개인 개발자를 대상으로 무료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진 거예요. 원래는 돈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었나요? 원래도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의 이제 기능들을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유료 버전들도 가격을 더 내렸다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GitHub를 뭐 100% 활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겪은 걸로는 GitHub 같은 곳에다가 코드를 올릴 때 퍼블릭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자기 계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GitHub도 자기마다 이제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드를 올리면은 퍼블릭으로 올라오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제 코드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프라이빗 으로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 못 보고 나 또는 내가 이제 초대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내가 코드를 이렇게 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퍼블릭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코드가 남들한테 공유가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끼리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프라이빗으로 해야 되는데 GitHub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올리려면은 무조건 유료였어요. 지금 경쟁사가 GitHub, Bitbucket, GitLab이 있는데 여기 뭐 이게 뭐 얼마나 뭐 유명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압도적이죠. 65,000, 15,000, 15,000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GitHub가 훨씬 커요. 그래서 저도 GitHub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GitHub를 잘 사용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프라이빗하게 코드를 쉐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GitHub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빗버켓을 사용을 했죠. 빗버켓이랑 GitLab은 둘 다 프라이빗으로 코드를 올리는 게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유저는 GitLab이랑 빗버켓은 좀 거들떠 안 보다가 GitHub만 사용하다가 프라이빗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만 빗버켓을 사용하고 약간 요런 유저였는데 이번에 GitHub에서
그런 프라이빗으로 올리는 기능을 무료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얘기를 해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일부 기능들을 무료로 전환하는데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정말 꼭 사용하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만 딱 유료였는데 그걸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땡큐죠. 원래 GitHub가 그냥 자체 회사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어요. 그래서 GitHub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빅버켓은 아틀라시안이라는 이제 기업용 툴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컴플루언스, 지라 이런 걸 사용하는 빅버킷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 2018년도에 그 마소가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말이 많았어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에 완전 반대 진영이었죠. 진짜 자기네들 코드 다 공개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대표인가 CEO인가요? 바뀌면서 이제 오픈소스 굉장히 지향적인 회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막 자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들도 막 일부 오픈소스에 올리고 그러면서 GitHub를 인수를 한 건데 그때 사실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닫혀있는 마소가 GitHub를 갑자기 GitHub 오픈소스 플랫폼을 인수를 해가지고 뭘 할라 그러지? 말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프라이빗 레퍼지토리를 무료로 한 게 오픈소스의 친화적인 행보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프라이빗 레퍼지토리를 무료로 했다는 거는 오픈소스에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비공개 레퍼지토리 좀 많이 가게 살 수 그렇죠. 그럴 수도 만드는 있겠네요. 그쵸, 정책인 거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인수하고 나서 오히려 자신들이 원래 추구하던 그 반 오픈소스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딱 들으면은 무료로 한다니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GitHub를 더 막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뉴스를 한 4개 정도 준비해봤는데. 네 번째 뉴스로 이제 GitHub가 이제 개인 개발자 대상 무료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라는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준비한 뉴스는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에는 유독 그 국가적인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나온 뉴스를 좀 괜찮은 걸 가져와서 조금 더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뉴스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좀 길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시간 반 카트 아프시다. 1시간 반 카트 아셨어요? 해찬님이 가벼운 뉴스에 20분을 쓴 그들은 누구 가벼운 뉴스 누구였어? 사실 좀 시작이 좀 그랬어. 가벼운 뉴스다. 사실 시작이 좀 20분은 사실 좀 과하지 않았나. 판교가 예쁘잖아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좀 더 알차게.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날 테크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